사진은 아주 훌륭한 우상이 포토그래퍼라는 친구가 찍어줬고, 여기다가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편집자님이 안내문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. 이렇게. 보입니까? 양장에 재본이 되는 사방 2cm를 피하시고 표시해드린 칸 안에서 자유롭게 사인해주시면 됩니다. 사용하기 편한 펜으로 사인하셔야 덜 힘드실 터라 따로 펜을 동봉하진 않겠습니다. 네, 출판사에서 펜은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. 저희 두루두루에서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에서 48개 네임펜을 이제 준비를 해줬고요. 아, 그렇다고 출판사에 제가 불만이 있다는 건 아니고, 이게 진심으로 그렇게 아까워서 그러신 게 아니라 진짜 편한 펜으로 하라고 편집자님이 이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, 예,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. 48개 있습니다. 사인을 할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렇게 두고, 이제 곧 그 인쇄 감리할 시간이고, 마침 또 저기 편집자님한테 문자가 왔네요. 면지 사인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작업하시면 되는데요. 힘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십시오. 작가님, 인쇄소는 굳이 무리해서 안 오셔도 돼요. 이렇게 1분 전에 문자 왔는데, 화요일까지 사인을 하면 된다고 하시네요. 근데 이제 오늘 금요일이에요. 뭐 금, 토, 일, 월, 화, 뭐 하루에 1000장씩 하면 되는 거죠. 배려해 주신다고 무리해서 안 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, 마침 제가 파주에 살고 있어서 지금 인쇄소가 저희 집에서 6분 거리입니다. 예. 그래서 뭐 전혀 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서, 저도 궁금하기도 하니까 어떻게 인쇄가 되는지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와서 사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인쇄 감리를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완전 형광 빛으로. 감리를 잘 봤고요. 사실 뭐 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왔고, 지금 편집자님이랑 디자이너님이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. 참, 책 인쇄소까지 구경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오늘 너무 신기했고, 이제 뭐 구경 잘 했으니까 또 제가 바빠요. 5000장을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집에 가서 사인을 좀 해보겠습니다. 2박 3일에 걸쳐서 그 사인을 다 했습니다. 사실 그 책을 쓰면서부터 사인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기대를 제가 많이 하고 있었는데, 시국이 시국인 만큼
사인회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제 사인이라도 해서 책을 보내드리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제 첫 산문집이고요.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는 제목인데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요즘 그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그 이거 보시는 분들 책을 사시든 안 사시든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